섹시한데 애절하고 애절한데 파워풀한 가창력까지 매력에 풍덩 빠져서 이거 정신을 차릴 틈이 없어요. 제정신이면 그게 오히려 말이 안 되는 명품 라이브 무대. 오늘도요 그녀의 이름을 외쳐봅니다. 서지호. 오늘 윤수현의 초대석의 주인공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근데 너무 과대 광고 아니에요? 별 말씀을. 아니, 여러분요. 정신줄 꽉 잡고 계셔야 돼요. 정신 못 차리십니다. 지금 장담합니다.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제가 장담합니다. 아 초대에 또 응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요. 진짜 우리 수현 씨 방송에서 만날 때마다 난 언제 가니? 맨날 물어봤는데 드디어 왔어요. 너무 고마워요. 진짜 초대해줘서. 또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아 축하할 일. 올해 데뷔 네.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년 윤수현 스타일 30년 예. 야 올해 데뷔 30주년을 또 맞이해서 스페셜 앨범도 발표하시고 네. 또 얼마 전에 쇼케이스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그랬죠. 얼마 안 됐네요. 한 2주 됐나? 네. 아, 이게 9일 그렇죠, 7월 그렇죠. 9일에 예, 예. 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까지 다 하셨다고요. 그렇죠. 미니 콘서트 식으로 네, 앞에 1부는 이제 쇼케이스로 하고 신곡 발표로 하고 네. 2부는 이제 30년을 돌아보는 의미로 그동안 발표했던 노래들 네, 이렇게 쭉 불렀죠. 야, 그리고 이 앨범 제목 제가 이렇게 들겠습니다. 보는 네. 라디오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지금 요거 보이실 거예요. 자, 아 진짜 앨범 제목이 서지호 네. 30주년 기념 스페셜 앨범 I am 서지호 맞죠? 제가 태어날 때부터 네 가수 활동을 해가지고 네 30년 됐어요. 근데 진짜 언제 어느새 이렇게 30년이 됐어요. 지금 앨범 보시면은요 네. 엄청납니다. 지금 사인도 선배님께 해주시고 사진이요 기가 막힙니다. 네, 너무 작업을, 아름다우시고. 네, 작업을 잘했어요. 그리고 CD가 한 개가 아니라 CD. 두 개씩 있습니다. 네, 위에 CD에는 이제 신곡하고 제가 이번에 또 리메이크를 두 곡 했거든요.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CD에는 그동안 이제 발표했던 곡들. 와. 네, 그렇게 담았어요. 사진도 와. 누구야? 아유, 누구긴요? 서지호 선배님이시죠? 야! 아, 누구야? 아, 이럴 수가. 이 사람입니까? 저도 이 사진 너무 좋습니다. 네. 줌인 좀 촥 땡겨주세요. 아, 야, 너무 아름다우세요. 진짜. 그리고요, 지금 네. 정말 알차게 많은 노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제 CD1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곡 위주로 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CD에는 그동안에 이제 서지호를 열심히 알려왔던 네, 그 곡들 다 또 모아서 네, 그럼 이렇게 신곡은 또 신곡대로 그렇죠, 하시고 그렇죠. 또 요건 그럼 재녹음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또 라이브로 네, 했던 한 곡도 있고 네, 기존에 또 있던 곡들 네, 담은 것도 있고. 이거 그렇죠. 이 앨범을 가지면은 서지호 씨의 30년 음악 인생 다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것보다도 실제로 이제 소장하실 수 있는 앨범은 네. 이것보다 더 크고 멋지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나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 방송국에 못 들고 들어올 것 같아요. 너무 커가지고 그것은 요것은 이제 이렇게 이 네네 홍보하기 기본, 위한 네네 기본 CD고 네.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하실 그 30주년 기념은 구매가 안 돼요. 왜냐면 딱 한정판으로 만들었어요. 한정판도 구매가 네. 안 되나요? 그래서 한정판으로 해서 정말 이제 그 소장용으로 네. 팬들에게 네 선물하려고 안에 이제 화보집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여러분 예. 서지호 선배님의 팬이 되어야만 가질 수 있는 정말 귀한 앨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돈 좀 드렸어요. 진짜 와 이게 그냥 보기만 해도 엄청난 이 공을 네. 들이는 그런 앨범으로 보입니다. 9521님은요 네. 서지호님을 응원하러 부산에서 왔어요. 어머나 사장님 몰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렬히 응원합니다. 아유, 해주셨고 황혜자님 네. 소개해 주세요. 황혜자님 연천군 CCTV 관제센터에서 12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아이고 애쓰시네요. 천태만상에 서지호님이 오신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반갑습니다. 와.
이 근무하실 때 또 얼마나 또 이 힘든 와중에 예. 서주호님 인사 또 해주셨어요. 황 회장님께서. CCTV 관제센터면 굉장히 집중력 있게 그쵸. 또 눈을 하셔야 되는데 귀까지 탁 집중해서 들어주실 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김정란님은 서주호님 반갑습니다. 나이가 같은 또래라 더더 응원하게 됩니다. 30대? 30대시네. 3학년이시요. 정은아님도 소개해주세요. 네. 지호님 데뷔 30주년 축하드립니다. 근데 지금도 무대에 설 때 떨리시나요? 무대 서기 전 어떠신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떨리죠. 아 그러세요 선배님? 떨리죠. 네. 아니 저는요 항상 또 선배님을 뵐 때마다 아니 진짜 뭐 떨음에 디귿도 없어요. 저는 뵀을 때. 아 진짜요? 왜? 떨리는데 안 떨린 척하는 거죠. 네. 속으로는 막 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하죠. 진짜로. 4550님은요. 네. 지호 이모 2020년에 광주 M본부 놀라운 3시에서 이모 찐팬으로 통화 연결했던 김효민입니다. 네. 혹시 기억하세요? 사인까지 챙겨주셔서 꼭 감사 인사 전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오늘에서야 인사드려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해요 아. 하셨는데 야 윤시원 천태만상 파워가 장난이 아니네요. 야 근데 그때 그 네. 기억을 잊지 못하고 이제 세상에 인사를 해주신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예예 예, 기억나고요. 오. 벌써 20년 놓으면 3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치면은 이 천태만상의 찐팬이신 거죠. 그러니까요. 네, 찐 청취자신 거죠. 그리고 여기 청취자님뿐만이 네. 아니라 이제 서지훈님 오신다고 해서 와주신 거예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 선배님이 나오시기 전부터 계속 이 천태만상이 시작 방송이 시작되고부터 항상 신청곡으로 들어왔던 곡. 아 정말요? 돌리도. 아. 이 노래 라이브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네. 계시는데 이거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오늘 노래 선물 해드리려고 왔으니까 신나게 한번 또 돌려봐야죠 천태만상. 아. 돌려주신답니다 돌려! 여러분. 돌려 돌려. 정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거 정신 꽉 잡고 계셔야 됩니다. 아주 천상 여러분들 라이브 들으시면서 네. 뜨거운 반응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반주 반주 주세요. 갑니다. 돌려버려. 돌려. 나 없이는 못 산다고 죽자 살자 매달린 요 놈의 사랑아 당신 사랑 깊이를 차로차로 재보니 1미터도 못 되더라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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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볼 때 차례 차례 옆에 있을 때한번 떠난 사랑은 다시 오지 않아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어 돌리던 돌리던 내 사랑 돌리던 한번더 들려 죽자 살자 매달린
없이 사랑 깊이를 차로차로 재보니 1미터도 못 되더라. 여러분 같이 놀래요.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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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볼 때 잘해 너만 바라볼 때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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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잘해 옆에 있을 때 지금요 이 열정이 엄청난 라이브 보여주셨습니다. 돌리도 30년 되니까 이제 힘들어. 아이고, 아니 내가 진짜 나 공부 많이 하고 왔거든요. 천태만상 내가 보면서 이 또 윤수연의 텐션을 이 천태만상 텐션을 내가 또 꺾으면 안 되니까. 아유 무슨 말씀을요. 예. 선배님 텐션이 지금 제 돼, 텐션보다 100배 만배 엄청납니다. 모닝님께서 서지훈님의 돌리도 역시 최고예요. 서보경님 감사합니다. 시원한 가창력과 아름다운 미모의 더위가 훅 날아가네요 하셨고 1494님은요 서지호 짱짱짱 에너지가 두 분이 똑같습니다. 화끈하고 신나고 없던 에너지까지 마구마구 솟아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야 근데요 네. 뭐 숨 차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냥 선배님 그 왜 갱년기처럼 예.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그거처럼 조절이 선배님 노래 와. 숨 찼다가 또 앉으니까 이렇게 또 예. 뭐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진짜 대단하네. 우리 저 수현 씨 예. 저 노래하는 동안에 예. 야, 맨발을 맨발로 아유 제가 허리 좀 다리가 좀 안 좋아서 그 이쁜 다리를 힐을 그냥 집어냈다 던지고서 예, 예. 예, 허리를 돌려봤어요. 아, 정말 대단해요. 박복경 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유 복경 님 노래 열릴 미모 열릴 천태만상이 후끈후끈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후끈후끈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에어컨이 지금 엄청 돌아가고 있는데도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여기 오면 다 이렇게 되나 봐. 정혜수 님도 소개해 주세요. 대낮인데도 목청 시원시원하니 듣기 좋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돌리도 하면 서지호, 서지호 하면 돌리도.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요, 전 선배님 제일 섹시한 것 같아요. 왜 그래?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진짜로. 갑자기? 너무 아름다우시고 어떻게 하정숙님께서도 서지호님 TV에서 뵈면 몸매가 정말 아름다우시더라고요. 네. 저는 뱃살이 고민인데 멋진 몸매 비결이 궁금해요. 진짜. 네, 뭐 딱히라기보다는. 일단 최대한 노래할 때 숨을 안 쉬어요. 예? 아니, 네. 아랫배 안 쉬어. 아랫배 나올까 봐. 아, 근육으로 딱 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그냥 무대에서 진짜. 늘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예. 예, 자동적으로 그냥 네. 필요 없는 아이들은 가고 지방들은 다 날아가고 가고. 예, 있을 애들만 조금 있고. 근데 사실 숨겨진 애들이 좀 있죠. 네. 선배님 정말 몸매 멋지세요. 지금 김미희님도요. 아침 루틴이 있으신가요? 궁금해요. 이 궁금한 거예요. 서지호님의 아침 그 생활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이런 몸매와 미모를 유지할 수 있는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제 오래 해왔었고 예. 제가 이제 웨이트도 한 6년, 필라테스도 4년. 그리고 원래 이제 또 전공이 무용이고 예.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 쓰는 머리는 잘 안 써요. 에이, 머리는 잘 안 쓰는데 몸 쓰는 걸 좋아해서. 이 7940님은요 네. 여신님, 지호님 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푸세요? 아 저는 그냥 자요. 아 주무세요. 네 자고 또 대신에 그 전에 이제 가서 땀을 엄청 내죠. 아 또 운동으로? 네 운동하면서 막 그 네 그러면 스트레스가 좀 확 풀리고 그리고 탁 샤워하고 그거 있잖아요. 네 시원한 거. 시원한 거? 네 이게 하나 딱 해서 뭐 음료수를 드시는
네, 음료수. 네, 음료수? 먹고. 아, 뭐 아니면 네, 그리고 뭐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하고 먹고 시원한 아. 물 먹고 한숨 자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스트레스 풀려요. 아, 저는 네. 또 한 잔 하신다고 또 아. 그게 아니라 음료수 또 이온 음료 같은 거 착 들이키시고 예, 예. 뭐 네. 이것저것 그렇죠. 뭐 가리지 않고 다 네, 그렇습니다. 허, 대단하십니다. 아유, 네. 많은 분들이 또 이 돌리도 노래를 또 사랑해 주시고 이 몇 번이나 부른 것 같으세요? 진짜 뭐 돌리도요? 30주년에서 와. 돌리도를 몇 번 불렀는지는 사실 기억이 없는데 예. 제가 이 돌리도가 지금 8년째 아니 아니 지금 10년이 됐는데 예. 제가 한 7년 돌렸거든요. 네, 와. 근데 그 김희재가 한 번 돌렸는데 예. 노래가 네, 네. 역주행해가지고. 에휴, 일곱 번 돌린다가 그냥 예,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러더니 그냥 우리 또 너무나 정말 우리 멋진 후배들이 계속 돌려주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돌리고. 그러니까 우리 수현 씨도 돌리고. 여기저기 막 돌아가고. 계속 돌리고 있어요. 아 그 노래들 돌아 막. 돌리고 막 한 노래들 다 여기 앨범에 수록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거기에는 이제 라이브 버전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더 신나겠네요. 네. 네네네. 그래서 조금 이제 왜냐하면 좀 기존에 있는 그대로도 넣으면 네.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네, 몇 곡은 네, 라이브로 또 만들었죠. 그러면은 그 93년에 홀로석이란 노래도 데뷔가 이제 그치. 93년도고 네. 와. 그렇게 됐네요. 그 홀로석이 데뷔를 딱 하시고 그때 이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쭉 지금까지 오면서 어떠셨어요? 좀 생각해보면 좀 추억인가요? 이렇게?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사실 네. 이제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한 계단 한 계단 걸어오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또 오히려 이제 그렇게 오니까 갑자기 네. 막 짱 잘 된 것도 에이, 너무 좋지만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걸어 올라오니까 그 지금 와서 훨씬 더 또 보람이 있고 네. 네 늦게나마라도 여러분들한테 또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요즘 너무 행복하죠. 아 진짜 네. 근데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요. 30주년 저 그냥 뵀을 때도 아유 30주년 3년 느낌이 30주년 방송 잘한다. 실감 안 나실 것 같아요. 진짜. 그쵸. 벌써 30년이 됐나 싶긴 한데. 네. 또 팬들도 참 찡할 것 같고 그쵸. 함께 해주신 사실 그날 팬분들도. 쇼케이스 할 때도 노래 할 때마다 자꾸 울컥울컥 하는데 굉장히 네 다잡고 했어요. 네. 뭐 찡할 것 같고 막 감격스러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주변에. 그때 이제 쇼케이스라 이제 많은 분들을 모시지는 못했어요. 진짜 저랑 이제 오랜 시간 같이 네. 이렇게 인연을 맺어온 분들, 팬분들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그분들도 저의 옛 모습까지 다 기억을 하고 계시니까 네. 서로 막 정말 네 공감을 많이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또 앨범에 그 어떤 추억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네. 이 스페셜 앨범에서 노래 한 곡 라이브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와바라는 곡인데 아무래도 뭐 느린 곡도 있고 네. 빠른 곡도 있고 한데 천태만상의 텐션에 맞게 빠른 곡으로. 이게 그러면은 네. 신곡 타이틀? 타이틀은 아니고요. 이번에 타이틀은 없어요. 제가 그 동안에 이제 모아뒀던 네. 작곡가 선생님들이 저에게 선물해주셨던 곡들을 좋은 곡들 애껴놨다가 네 이번에 다 실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노래도 들려드리고 또 이 노래도 들려드리고 예. 네 여러분 입맛에 골라서 들으시라고. 이 마마 네. 아우 지금 당장 달려갈 것 같아요. 요 노래 그럼 라이브로 네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라이브 들으시면서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감정 다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봐 이 노래 라이브로 귀하게 청해 듣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일로 와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스트레스 너무 풀립니다. 저 정말 선배님. 야, 김정란님께서 회사 땡땡이 치고 갈까요? 아, 진심 가고 싶어요. 우와, 지호님 노래 라이브 짱짱짱. 정혜수님은요, 판촉 행사 전문 노래로도 좋을 듯 합니다. 와보라는 아~ 거죠. 일단 와봐. 컴온. 캬캬. 야, 또 아이디어를 또 이렇게 주시네요. 제가 이렇게 네. 심장이 이렇게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노래 너무 신나고. 손님 온다 나 뭐 와봐 나 뭐. 최고입니다. 와, 지금 흐르는 이 노래도 기가 네. 막힌데 어떤 노래인가요? 아, 이 노래는 약간 국악풍의 아이고. 네, 곡인데요. 이 노래도 재밌어요. 취해버렸어. 취해버렸어. 여러분요, 좀 더 취해주십시오. 3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호의 사랑병, 김선정님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서지호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윤수현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 손님 가수 서지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요 앞서서요 이 청취자분들에게 밸런스 게임 질문을 좀 받았었어요. 근데 어떻게 선택을 좀 잘하시나요? 요거와 요거 탁탁 어떻게 의견이 좀 확실하신 편이세요? 저요? 네. 좀 그런 편이죠. 오, 네. 시원시원하게 지금 이 밸런스 게임 질문에 네. 대답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최은주님께서 요즘은 빙수의 계절이잖아요. 정통 팥빙수가 좋다. 과일 빙수가 좋다. 아유, 정통 팥빙수죠. 팥 엄청 들어간 거 있잖아. 막 연유 막 엄청는 거. 거기 젤리 막 엄청는 거. 그거 막 그 막 그 설탕 뿌려진 젤리가 그래, 네모난가. 그 팥 쫙 녹여가지고 떡도 들어가야 되고. 떡도 들어가야 되고. 역시. 아주 그게 제일. 아유, 그게 좋지. 예. 송지영님께서는 다이어트 중에 다이어트 중에 누군가 크림 도넛을 딱 내민다면 하나만 먹지 뭐 또는 절대 입에 안 된다. 아유, 그렇진 않죠. 저는 무조건 먹어요. 네. 일단 먹을 때 먹는 걸로 집중. 그다음에 뭐 운동할 때 운동하는 걸로 집중. 잘 때 자는 걸로 집중. 네, 그렇게. 멋있다. 네. 최고. 나 안 그래요? 또 안 그러죠. 나 어머 나 안 먹어 하고 나서 보여주기 나 안 먹어 난 절대 안 먹어 나한테 뭐 먹는 거 앞에서 보이지만 하고서 집에 가서 먹고 이러지. 집에 갈 때 생각나가지고 가다가 사 먹는다? 그렇지. 지돈 내고 왜 그래? 왜 그래? 그런 선배님이십니다. 아주 시원시원하시다. 네. 김성자님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행복했던 순간 하루 더 즐기기 아니면 너무 창피했던 순간을 바로잡기. 저는 행복했던 순간 하루 더 잡겠어요. 네, 굳이 그 창피했던 순간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다고 한들 그게 지워지겠어요. 그래서 이미 나는 아는데. 그럼. 네. 항상 행복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요? 에너지가 넘치시고. 아, 그래요? 그냥 조금 긍정 마인드죠. 저는. 항상 밝으시고 선배님 보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몸은 쓰는데 머리 안 쓰니까 단순하니까 그냥 즐겁고 행복한 게 좋아요. 생각을 또 좀 팍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전진희 님도 딱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렵다. 뭐야? 평생 동안 거울 안 보기. 평생 동안 사진 안 찍기. 사진 안 찍는 게 낫지. 그렇지, 거울은 봐야 돼. 남이 보는 얼굴 그쵸? 사진이야 뭐 안 찍으면. 아니, 나 뭐 이게 셀카 이런 거 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남이 찍어줘야지 내가 막 이렇게 찍고. 맞아, 맞아. 김혜연 엄청 찍잖아. 김혜연 선배님. 김혜연 너무 찍어. 아유, 진짜. 또 걔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 맨날 사진 찍혀줘야 돼가지고. 어제도 또 엄청 찍히고 왔었나. 아, 진짜요? 네. 아, 두 분이 또 절친이시니까. 아니, 박은영님께서는 휴가가 생겼다면 자, 여행이냐? 방에 콕 박혀있기냐? 아, 여행이죠. 네. 어떻게 나오는 기회인데. 네.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실
지방을 엄청 많이 다니잖아요. 트로트 가수들이. 예. 근데 사실 사람들 다 좋겠다 그래요. 야, 맨날 지방 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얼마나 좋아 했는데 사실 휴가철에 우리는 휴가 가신 분들을 위해서 무대에서 노래하잖아요. 그쵸. 그 나를 위한 휴가를 떠나야죠. 야, 네. 약간 외향형이시죠, 약간. 저요? 항상 적극적이신 것 같고. 아, 근데 혼자 또 있을 때 되게 또 그래. 외로움도 많이 타. 그러세요? 전화 좀 해 갖고. 아, 그럴까요? 멘트가 아주 찰져 선배님. 저 신 교수님 그럼 소개해 주시고 대답해 주세요. 네, 잠깐만 노안이라고 했고. 아, 먼저 공감해 주는 친구 아니면 따끔하게 조언해 주는 친구. 막 공감 막 그랬어 아유 어쩌고 그랬구나. 아이고, 일단 공감해 줘야 돼 난.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애가 좀 잘 저기 뭐지 상처를 좀 많이 받아. 아. 네, 그래서 따끔하게 조언해 주는 친구가 앞에 있잖아. 그 얘기를 듣는 순간은 야, 고맙다. 네가 정말 진정한 친구인 거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 삭제하지. 아. 오, 약간 그런 따끔이 싫군. 그쵸? 너무 그 맞았는데.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계속 조언받고 살 이게 아니지. 어디다 대고 조언 칭찬해줘도 지금. 그렇지. 그럼 칭찬해줘도 시원찮을 바네.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공감해주는 친구. 공감해줘야 돼. 약간 얘들아. 감정형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 감정이 아무래도 공감해줘야 된다, 얘들아. 진숙님도 소개해주시고 대답해주세요. 네. 자신 있는 것, 아이돌 걸그룹과 댄스 대결, 발라드 가수와 열창 대결. 저는 댄스 가수죠. 네. 네. 선배, 발라드는 안 되겠더라고. 그 뭐, 선배님 발라드도 엄청 좋잖아요. 그리고 근데 요 전에 이제 선배님과 뭐 프로그램에서 이제 댄스 약간 그 맞아, 밈 맞아. 이렇게 댄스 이렇게 추는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갑작스레 맞아요.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뭐 아 뜨거 노래 아, 이제 뜨거. 하는 거였는데 저는 그냥 뭐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달라 아부터가 달라. 막 돌아가는 거예요 선배님. 이 나이 되면 뜨거운 맛을 많이 받게 표현이 다르지 아무래도 몸을 이러니까 뭐라고 댄스 이 근육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동안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수현 씨는 이렇게 댄스를 해도 되게 예쁘게 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막 하는 스타일이라서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 뭐 돌려도 돌림의 이 범위가 좀 큰 거지. 그림이 아주 예쁘게 그려주시고 막 여기 몸을 쓰시는 게 역시 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저 같은 경우는 수현 씨처럼 예쁘게 이렇게 하는 친구들 보면 나도 저렇게 또 예쁘장 하게 또 저를 하고 싶다. 또 진짜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수현 씨 매력은 그 예쁘장 한데 그거를 그냥 예쁘장만으로 안 끝내고 정말 끝까지 박장대사하게 정말 꾸미지 않는 감사합니다. 그게 너무 매력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참 부러워요 선배님 몸을 이렇게 쓰시는 게 운동을 하시고 또 무용도 하셨고 또 운동을 정말 많이 하셨다고 또 그렇죠. 얘기도 하셨지만 또 근래에는 FC 트로킨즈라는 축구팀의 초대 단장이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초대 단장이고 지금도 단장이고 예. 아, 쭉 그리고? 왜 안 들어오는 거야? 빨리 들어와. 들어와. 와봐. 열정 장난 아니시라고요. 우리 이렇게 사실은 우리 트로트 가수 후배들 중에서도 저처럼 이렇게 운동 좋아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네.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간혹 다니다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자 축구가 또 유행이니까 네. 아 축구단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얘들아 전화를 너, 직접 다른 주희야 너 축구할래? 선배님 진짜요? 저 좋아요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인 게 이제 10명 지금 이제 그 첫 멤버까지 치면 굉장히 많죠. 주희라고 말씀하신 거 이제 네. 자기야 사랑인가? 네네네. 아, 주희가 예. 사실 주희도 만만치 않은 나이예요. 근데 무대에서 네, 만만치 않은 나이이시군요. 언니 내가 요즘에 무대에서 맨발 벗고 뛰어다녀요. 내가 노래 자기 하나 부르면 그 앞전에는 숨이 차가지고 막 그 다음 거 부르려면 힘들었는데 언니 나 이제 막 메들리까지 신발 벗고 뛰어다녀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체력도 너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전에는 가수 후배 뭐 주위 뭐
그 뭐 요미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냥 후배로만 느꼈던 친구들이 네. 이제는 완전히 이 패밀리가 된 거야. 아, 같이 똘똘 뭉쳐서. 그래서 사실 무대에 있을 때보다 다 쌩얼로 막 정말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로. 아니 그렇게 조식 먹으러 가면 누가 누군지 모른다고 아침에. 아이고. 그렇게 예, 예. 이제 정말 다 내려놓고 그냥 그렇게 보니까 너무나 그 매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점도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1년을 넘게 유지해 오는 거예요. 그렇죠. 4월 2022년 4월 8일에 창단돼서 지금까지 맞아요. 쭉 오고 있는데 30주년 쇼케이스 때도 오고 말았죠. 다 왔죠. 너무 고맙게 이제는 뭐 그냥 우리 무슨 전쟁 동지 같아요. 그래서 뭐 게임도 우리가 시합 하고 이러면 누가 한 골 넣으면 완전히 정말 대한독립 만세예요. 울고 불고 날리고 네 거기, 동료에도 생기고 거기 김혜연 씨도 우리 있었었다고. 이제 혜연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혜연이가 체대를 나와서 네. 무용과 나온 저보다 체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예. 확실히 애기를 많이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뛰기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너는 그냥 고문으로 빠져. 고문으로 이제 이렇게 위로 네. 밥만 사? 아니 진짜 두 분이 동갑내기에다가 데뷔 동기시라고. 그렇죠. 벌써 혜연이하고도 이제 30년인데 정말 찐 친구고 어제는 진짜? 또 시어머님 네 팔순 잔치가 또 가족 여행으로 제주도에서 해서 예. 네 이제 제주도에 다녀오셨어요? 특사로 다녀왔어요. 와 네. 시어머니의 팔순 잔치에 특사로. 와 엄청난 진짜 찐친입니다. 근데 너무 너무 고마운 친구고 또 이렇게 가요계 생활하면서 이렇게 친구로 오랫동안 같이 올 수 있다는 게 너무 너무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고 그래서 우리 수현 씨도 네. 그런 친구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유 저도 좀 좋은 친구를 해가지고. 쭉 활동하다 보면 생기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맞아요. 네. 친구 아니면 언니도 괜찮고. 네 언니. 네. 아니, 가수 김희재 씨와도 아주 특별한 인연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이모와 조카 사이로 아는 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찐 이모보다 더 진짜 같은 두 분의 인연 어떻게 시작된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네, 친이모는 아니고 네. 네, 진짜 그야말로 요즘 말로 찐 이모죠. 네, 이제 지금은 제가 희재의 팬인데 네. 그때 당시 처음 만났을 때는 희재가 제 팬이었죠. 네, 네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네, 네 그때 히트도 안 된 제 노래를 그 지역지방 노래자랑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노래만 아는 줄 알았더니 제 앨범에 있는 전곡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안무까지. 어머나 안무까지.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그냥 이렇게 오늘 잘했어 이렇게 하고 넘길 친구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이제 이모 조카로 이렇게 10년 넘게 이렇게 오게 된 거죠.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요 김희재 씨 그 또 리메이크로 나미가 요 노래를 또 희재가 불러주기도 했었어요. 많이 불러줬죠. 네. 희재 그 가 거의 제 노래는 다 마스터. 제가 방송 먼저 하기도 전에 희재가 먼저 부르고 네 그렇게 했던 곡들도 있어요. 찐족하네요. 네 너무 고맙죠. 요 노래 김현수님께서도 네. 요즘 서지효님의 나미가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듣고 싶다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지금요. 네, 네. 이거 라이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나미가 가야죠. 나미가 네. 요 노래 요 노래 참 좋습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 땡긴다고 해야 되나 피가 땡기는 그런 노래들 선배님 요 노래 그래? 땡겨봐요 그럼. 자 반주 주십시오. 나미가 사랑이 끝나버린 나미가 이제는 나미가 사랑이 식어버린 나미가 우리는 나미가 사랑에 울어버린 나미가
이제는 남이가 다시는 볼 수 없는 남이가 떠나는 사람만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만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나와 떠나는 사람만 이대로 남이 되는 사람만 우리 사랑이 연기처럼 사라지네 다시 올 수 없는가 사랑할 수 없는가 우리 이제 남이가 차갑게 돌아서네 다시 올 수 없는가 사랑할 수 없는가 우리 이제 남이가 뜨겁게 돌아와줘 우리 남이가 나 그 춤 출래 사랑이 끝나버린 남이가 이제는 남이가 사랑이 식어버린 남이가 우리는 남이가 사랑에 울어버린 남이가 이제는 남이가 다시는 볼 수 없는 남이가 떠나는 사람만 너보다 사랑했던 사람만 연기처럼 사라지네 다시 올 수 없는가 사랑할 수 없는가 우리 이제 남이가 차갑게 돌아서네 Two, three, four. 다시 올 수 없는가 사랑할 수 없는가 우리 이제 남이가 뜨겁게 돌아와줘 우리 남이가 시원해 난 정말로 나 이거 안무 바꿔야 되겠는데 와 아니, 머리가 저절로 돌아가 예 이걸로? 그냥 정신줄을 놓고 즐기게 되는 아~ 남이가 노래 라이브였습니다 모닝님께서 지우님 목소리가 와 넘사벽이네요 김정란님께서 아 어떡해요 너무 신나서 이거 사무실에서 들썩들썩하게 돼요 아이고 아이고 지우님 매력에도 푹 빠졌어요 책임지세요 영영영영 영영 네 아유 정희수님도 소개해주세요 어느 누가 아무리 잘 불러도 원조 가수는 못 따라가죠 오늘 오후는 흥이 아주 넘치는구만요 최고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뭐 다른 선배님 계시지만 전 진짜 괜찮아 괜찮아 섹시 최고 섹 최고 섹시 그리고 아, 네 저는 선배님 아주 뭐라 그럴까 세련 섹시 아 너무 진짜 그냥 고급 섹시 나 너무 좋아 선배님 아유 그럼 오늘 너무 까불었네 저희 광고도 듣고요 이 선배님과 함께 클로징 하겠습니다 윤수현의 천태만상 서주씨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 나누니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유난히 아유. 좀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러게 말해요 네. 김성희님께서 네. 지호씨 파워가 너무 부럽네요 지호씨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해주셨고 아유, 감사합니다 3682님 소개해주세요 네 여기 인천이에요 친구가 서주호님 공연하시는 거 보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였는데 왜 그랬는지 백만 번 이해가 됩니다 악수까지 하고 왔다는데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아 은하씨 은하야 휴가 잘 보내고 보자. 난 지호님이 이름 불러주셨다. 히히 은하씨 네. 아, 자, 앞으로 이제 30주년을 기념하는 또 다른 네. 계획이 있으면 얘기 좀 미리 좀 해주세요. 저희 아, 여기 천태만상에서 그럴까요? 네. 네. 계속 쭉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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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달리고 네. 달리고 달리고 돌리고 네. 네. 올 연말에 기회 되면 이번에 쇼케이스를 조금 이제 많이 못 모셔서 네.
디너쇼도 생각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 좀 공연을 많이 할까 생각 중이에요. 콘서트. 네. 네. 좋죠. 네. 그리고 항상 서지훈 씨는 에너지가 넘치시고 네. 또 그런 모습에 많은 힘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김선정님은 최근에 네. 한 방송에서 서지훈님께서 아카시아 부르신 거 잘 봤어요.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아이고, 이 아카시아라는 곡이 제가 트롯 가수로 전향하고 처음 네 불렀던 곡이에요. 아카시아라는 곡이 이 곡으로 희재 씨하고도 인연이 되었었고 아. 네 저한테 여러모로 의미가 큰 곡인데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아예 신청곡 김효민님도 김효민님도 4550님도 서지우의 네. 아카시아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네. 그럼 서지우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예, 저도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지우 선배님 짱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시고요. 고맙어요. 감사합니다. 내일도요 오후 2시 20분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꽃길 걸으세요. 사칭사법병. Hello, hello, hello.